모두 퇴근 후 비어있던 사무실이 갑자기 심하게 요동칩니다. 거리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고 건물 잔해와 깨진 유리창이 떨어져 내리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9시 26분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원의 깊이가 11km로 얕아 구마모토현 마시키마치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는 특정 지점에서 감지되는 흔들림의 세기를 말하는데 진도 7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다수가 무너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의 여파로 1만 6천여 세대가 정전되고 수도와 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 400명과 항공기 12대를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災害 応急 대책에 전력을 尽くすように, また国民の皆様に 正確な 정보 提供するように 지지를 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첫 지진 발생 후에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진이 100차례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 대부분은 건물 밖이나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진도 6에 육박하는 여진이 예상되고 강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